다음은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축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. 박수를 맞아주시죠. 안녕하세요.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김영훈 원장입니다. 오늘 그 사실 10월 31일 말일이잖아요. 말일 날 그 합격자 간담회를 사실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저희가 내일부터 1, 2, 3일 동안 화물공제조합 그 HID 교육이라고 그 신입 그 중간 관리자 직원 교육이 있어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30일 날 하다 보니까 말일 날에는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바빠요. 아시죠? 보험회사 근무하시는 분들. 그래서 조금 늦게라도 오신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AIG 그 인사 관련되시는 분들, 그 인보험 총괄 실장님, 그 임정진 실장님이 항상 매년 그 저희 합격생들을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너무 고마우신데 이따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또 이번에도 몇 명을 뽑을 예정인가 봐요. 혹시 취업하실 분들 여의도 그 본사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하시고. 그 다음에 또 유탁법인에서 그 서베이 회사죠. 서베이 회사에서 A1이라고 거기 사장님하고 잘 아는데 우연히 통화하다가 아 우리도 그 채용 계획이 있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 브리핑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부사장님하고 또 그 부장님하고 두 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한 7시 좀 넘으면 도착할 예정이고요. 교수님들도 오늘 또 시간이 조금 늦어서 한 7시 좀 넘으면 도착할 겁니다. 그리고 그 여러분들 또 개업 또 그다음에 취업 또 뭐 여러 가지 실무 내용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저희 그 실무 수습생 중에 그 취업하신 분들이 많아요. KB, 삼성화재, 그다음에 교부생명, 심지어 버스공제까지 취업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업무 끝나고 오실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줄 겁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또 바쁘신 중에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손해사장사회 손시중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우리 그 보사모 1기가 17명, 그 다음에 2기가 23명, 3기가 27명 이렇게 그 배출이 됐는데 1기, 2기, 3기가 너무 똘똘 뭉쳐서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. 그분들을 다 부르지는 못하고 임원 몇 분 오셨습니다. 이렇게 바쁘신 중에 와줘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대전에서 무슨 교육이 있어서 뭐 나머지 분들은 좀 이따 오신다고 또 했으니까요. 또 좋은 얘기 말씀 들으시고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는 해줄 수 없고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첫째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. 합격하신 여러분들의 날이에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부족하지만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 서로 자축 좀 해주세요. 그리고 너무 수고했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들 합격하고 열심히 했고 수고했다고 서로 힘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. 고맙습니다. 저도 2년 전에 합격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. 특히 계산 문제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들 충분히 그 생각이 됩니다. 어려웠다는 거. 너무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. 시작입니다. 실무수습을 6개월 동안 받아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가 있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.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저희 인스티비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입니다. 사실 보사모에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한 10명씩 매년 탈락됐었는데 여러분들 선택되신 분들 좋은 인연, 좋은 만남
계속 이어가세요.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모임이 형성이 되고 한다는 게 전 너무나 뿌듯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. 인맥은 재산이다. 여러분들 합격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